이영자 전 매니저들 갑작스런 충격 폭로 여가. 가장 먼저 이영자 나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검색해보니 나이 51세라고 나옵니다. 올해 51세면 몇 년생인 건가요? 1968년생이 아닌가 싶네요. 원숭이 띠네요. 일단 이영자 씨 나이는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나이가 많으네요. 그런데 뭔가 쌩쌩한 느낌이랄까요? 다음으로 이영자 매니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영자 매니저 이름은 송성호 씨네요. 다들 이영자 매니저 송성호 씨도 웃기다는 평이 많네요. 한예로 송성호 씨가 방송을 타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는 말도 바로 해버리네요. 다시 사귀자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실시간에 잘 뜨던데 재밌나 봅니다. 물론 방송할 땐 일반적으로 실검 뜨긴 하지만요. 안 뜨는 프로도 많으니. 이영자 고향 어딜까 궁금하신가요? 네이버가 딱 알려주네요. 이영자님의 출생지는 아산입니다. 다음으로 이영자 소속사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찾기가 어려운 정보가 아닌데요. 연관에 이미 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필에 딱 나와 있네요. 이영자 소속사는 IOK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이영자 스키가 170cm네요. 생각보다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좀 통통한 편이라서 좀 키가 작아 보이나 보네요. 데뷔가 1991년이니까 상당히 빠르네요. 우왕. 그런데 연관에 이영자 사건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름의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영자 사건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이 포스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기사네요. 기사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일부만 가져와도 어떤 사건인지 알게 되니까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98kg에서 62kg으로 감량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사실은 전신 지방 흡입술로 살을 뺐다는 주장이 담당 의사로부터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K의원 성형외과의 K원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환자였던 이영자 씨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그간 수술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그러나 최근 이 씨가 수술이 전혀 효과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말을 해 인간적 배신감과 의사로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K원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씨는 시청자들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보이며 이 씨의 다이어트 마케팅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달 7일 괌에서 수억 원을 들여 촬영, 제작한 다이어트 비디오를 출시해 현재까지 약 3만 개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K원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한 첫 상담을 가졌으며 그해 5월 26일 복부 옆구리 지방 흡입 수술을 시작해 올해 2월 11일까지 총 3차례에 거쳐 턱선, 가슴, 팔, 배, 등, 허벅지 등 거의 전신에 걸쳐 2천만 원대의 수술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이 씨의 소속사인 GM 프로덕션 측은 이 씨가 3년 전 한 차례 팔 부분에 지방 흡입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운동요법 등으로 체중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은 K원장과 이 씨가 턱선을 잡아주는데 큰 효과를 봤다는 일명 땡기미를 함께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 K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박 전화와 테러 위협을 받았으며 며칠간 병원 문을 닫고 온 가족이 모처에 피심하는 고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K의원 성형외과는 지난 93년 개업, 연예계와 부유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병원이다. 한편 이영자 씨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회견 2시간 전 취소하고 SBS 초특급 일요일 만세 출연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GM 프로덕션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회견을 취소했으며 이 씨는 당분간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